계속 저희와 함께 했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. 무엇보다도 이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준 우리 관객 여러분, 팬 여러분께 참 이제 고마울 텐데. 예. 어때요, 지금? SNL 코리아가 몇 년 됐다, 그렇죠? 지금 한 12년 됐죠. 제가 12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, 동일병의 꿀매, 결국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. 근데,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, 진심으로, 이걸 안 했으면 제가 평생 후회할 뻔했을 것 같아요. 이런 무대도 처음이고, 그리고 괜히 이렇게 SNL이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는, 괜히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게 정말 프로분들 두 시간을 위해서 정말 일주일 내내 대본 회의하고 정말 열심히 야외 촬영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로 나도 많이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요. 정말로 인생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예. 며칠 동안 야외 촬영하면서 저희 스태프들, PD 작가들이 완전히 다 입덕했어요. 정말 엉살 부리지 않고 그냥 더 열심히 더 늦게까지 계속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감동을 받았습니다. 앞으로 어떤 작품에서 우리가 송승헌을 만나게 되건 계속해서 영원히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